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범퍼 비즈니스 팬분들 많이 오셨네요. 범퍼 비즈니스 GV 진행을 맡게 된 비비슈 코리아 김종희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모시면 될 것 같고요. 온리원 오브 여러분들 네, 지금 들어와주시면 들어와주세요. 네. 아이고. 네. 그러면은 먼저 네 인사부터 단체 인사부터 네 드리고 네 개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리원입니다. 일단 오늘은 배우로서 이 자리에 오신 거니까 각자 맡은 역할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셨었는지 본인 이름이랑 같이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퍼 비즈니스에서 제 역할을 맡은 올리온 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퍼 비즈니스에서 본건 역할을 맡은 이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퍼 비즈니스에서 이름 역할을 맡은 민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퍼 비즈니스에서 봉지훈 역할을 맡은 정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퍼 비즈니스 도현빈 역할을 맡은 한가희 김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퍼 비즈니스에서 우성형을 맡았던 주지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온리원 오브 여러분들도 영화를 처음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팬들이랑 네. 똑같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본인 연기를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면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좀 하셨지만 네, 감상들이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마치 죄를 지은 분이고 많이 보러 오신 팬분들과 감독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악역 연기를 너무 막간 연기하셔서 내에서 아시죠? 악역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너무 공연빈이 없으시면 안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올 때마다 몸이 이렇게 악을 좀 맞았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연기 오셨나요? 저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보는 내내 진짜 끝나쳤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되게 멤버들 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게 더워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떨려서 잘 많이 펼쳤는데 오늘도 잠을 설칠 것 같아요. 왜죠? 이불킥을 하게 될까요? 침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또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의 연기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신 더 못했거든요. 그쵸. 원래 더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나온 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게 처음인데 많이 긴장도 되고 솔직히 좀 설레게 될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사실 그 제작 발표에 영상을 볼 때까지는 역할들이 안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1C와 9C의 역할 기준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역시 내가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팀 내에서 역할 다툼이 있고 오디션을 거쳤나요? 네. 싸움으로 결정했죠. 제가 이겨서 사실 저희가 네, 그 말하는 것은 제가 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보시다시피 연기 실력을 비등등해서요. 연기 실력으로 뭐 주인공을 뽑은 건 아니고
그냥 뭐 각자 김지훈이나 이제 그리고 우선 제이 선비 그리고 뭐 이렇게 각자에 맞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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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각자에 맞는 역할을 대본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역할은 감독님이 이렇게 대본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네, 이렇게 대본이 돼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뭐 부러워하고 이런 거 없이 사실 지금 씨는 대전방송에서 연기에 대한 욕심을 엄청 들었으셨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을 맡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죠?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돌로서 데뷔를 했을 때도 많이 부끄러웠지만 오늘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미비도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끼리 연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어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연기잖아요. 이 두 분 연기하실 때 어색하진 않으셨어요? 라이즈랑 ELC 두 분. 약간 그 정말 기존에 해왔던 게 있었으니까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하다 보니까 나이랑 같이 조금 어색하기보다는 솔직히 키스시는 또 어색했긴 한데 그 얘기를 벌써 한다고요? 지금 해도 되나요? 아 근데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게 있어서 굉장히 그냥 친구로서 편하게 저희 다가가고 여기 전에도 감독님이랑 같이 세 명에서 맞춰보는데도 재밌게 해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구두즈 라이브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유닛인데 사실 제작 발표에서는 밀 씨는 라인 씨랑 연기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라인 씨는 준지 씨랑 연기하고 싶다 사실 이렇게 다 엇갈렸어요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유닛이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저희가 좀 너무 정형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준지랑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다른 멤버들을 말했다고 미리 향해서 사실 다행인 것 같아요 내 친구이기도 한데 뭔가 그 역할 내에서는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냥 편하게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할게 그냥 편하게 뭔가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둘이 하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라인 씨가 선배님 역할이고 굉장히 따뜻하게 밀 씨가 모시잖아요. 그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 평소에도 제가 잘 모시고 오죠. 네, 괜찮습니다. 선배님 괜찮죠? 아, 네, 너무 괜찮습니다. 네. 그 웹툰에서 보다 사실 첫사랑 제이의 기준이 좀 줄었어요. 유정 씨 좀 연기 혹시 있는데 아쉽진 않으셨어요? 저는 충분히 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싶은 모든 능력이 막 올빵된 캐릭터잖아요. 그 제이를 연기할 때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연습한 거는 영어 대사. 영어 대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글거리기도 하고. 저 미국에 오신 줄 알았어요. 아, 네. 잘하셨네. 근데 저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바로 막 오! 이런 거니까 아 잘했구나 라고 살짝 아 그럼 뭔가 잘했다고 볼까요? 잘했다고 오! 오신 팬이셨어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잘해주셨네요. 네. 사실 팬들이랑 같이 보니까 오늘 그래도 저 좀 마음이 더 편했을 것 같긴 해요. 자매들이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격을 맡으신 분께 또 어떤 분이신가요? 네. 유빈 씨, 네. 네, 네. 극 중에서 가격인데 본인의 평소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평소는 이제 되게 천사 같고 인성이 바르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비겁한 짓을 못하는데 이제 저런 역할을 맡게 돼서 이제 좀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다른 멤버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들었고 저는 양심을 자책을 느끼고 좀 그랬었습니다. 저희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요? 깜짝이 연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직까지 연기하네요. 제일 잘한 거. 아마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온리원오브도 아이돌이고 그 중에서 데뷔하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를 보고
보니까 아, 이 장면이 촬영하기 힘들었다 혹은 정말 재밌게 찍었다 하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 멤버분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재밌게 찍은 건 당연히 수상스키죠. 제가 사실 극 중에서는 되게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인데 저는 물을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상스키가 제일 재밌었고 제일 힘들었던 건 첫 촬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첫 촬영이었어요? 저희 그 기자 인터뷰 했을 때 제가 원래는 그냥 서로 대사 없이 그냥 감정씬만 이렇게 찍는 촬영이었는데 갑자기 촬영이 바뀌면서 인터뷰 씬으로 바뀐 거예요. 저희가 진짜 연습을 많이 해갔지만 카메라도 볼 수도 없고 저희가 했던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저는 그 씬이 제일 무서웠었는데 다시 또 저희 감독님들이 잘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웃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일 무서웠었어요. 나오고. 나은 씨는요? 저는 오히려 그 무대하는 씬이 제일 긴장이 되고 뭔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희의 그 본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렵기도 했는데 근데 오히려 또 마음이 편했다 할까요? 왜냐면 대사하는 씬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춤추는 게 오히려 그래서 그 미리랑 또 계속 얘기한 게 사실 무대하는 게 낫다 확실히 무대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했습니다. 준지 씨는 사실 제작 발표에서 막 발음하는 거, 가게하는 거 이런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마음껏 펼치지를 못하셨어요. 이 역할 중에서 탐이 나는 역할, 다음번에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하는 역할 있으세요? 규빈이 형의 지금 미쳤구나. 이 파트가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규빈 씨 계속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얼굴. 네. 하늘 보고. 네. 저도 그 파트를 줄 수 있다면 꼭 주고 싶대요. 네. 줬었어야 되는데. 줬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팬분들께 거품 방송을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직접 뽑아주시면은 멤버분들의 포토카드와 또 사인이 담겨있는 사인 포스터를 증정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네. 각자 멤버분들 저기서 한 명씩 뽑는 건가요? 네, 한 분씩 지금 뽑는 거는 포토카드를 저희가 드릴 건데요. 각 멤버가 자기 포토카드를 받을 분을 두 장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지 씨부터 뽑아주시겠어요? 두 장 뽑아주십니다. 네. 그럼 이거는 1이 아니라 2등이 되네요. 네. 샵 2등. 꽃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몇 개를 뽑으신 거예요? 역시 하나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내일 내일 맞아요. 내일 맞습니다. 미쳤구나. 네. D10입니다. D10번. 20. 여기 앞에 있는 거 같은데 20번. D10. 없어. 없어. 비었어. 빈자리였어. 네? 20. 네. 20. 네. 네, 그다음. 오케이. 더 오케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거 갖고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19번입니다. H19번. H19번. H19번 안 계시면은 한 번 더 뽑을까요? 한 번 더. 네. 감독님. 아니, 만든지 알고 미리 뽑으셨군요. 감독님 걸리시면 가지씩 그런가요? 10번입니다. 20번. 네. 20번.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저희 앞에 오셔서 그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0번. 다음 규빈 씨 해주세요. 보겠습니다. 현빈 씨. 현빈 씨. 네. 현빈아가 미쳤구나. 언제까지 걸리실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야, 끝날 때까지. 너 뭐 미쳤구나. F21번입니다. F21번. F21번. F21번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네요. 네. F21. F21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는요? 잠깐 열어 먹을까요? G21번. G21번. 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우선씨인가요? 동건씨인가요? 네, 이제 나이 우선씨인가요? 아, 그렇지. 다음은 우건씨. 네. 지우씨. 아, 저요? 네, 지우씨. 네, 우리의 지우씨. 축하드려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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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제이고요. 제이? 제이고요? 제이? 이드? 아, 제이. 제이. 제이 15번입니다. 제이 15번? 없어요. 네. 안 계시군요. 빠빠빠빠빠빠빠. 됐습니다. B8! B8?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금 뽑은 거는 그
그 각 멤버분들의 포토카드거든요. 그래서 본인 번호 호명되신 분들은 그 멤버분의 포토카드라고 말씀주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사인 포스터 한 명만 더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네 아 죄송해요. 뒤에 3번 뒷선 오!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그리고 이제 사인 포스터를 받으실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인공분들 두 분이서 다섯 장씩 뽑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다섯 장이요? 네 다섯 분 사인 포스터가 총 10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읽어드릴게. 네. 자 C28 오! 오! 진짜요? 와!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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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오! 좋아! D29 오케이! 밀7 M7 M7 밀이 없네요. 아... 네! M7 아웃! 우리 아무도 안 됐어. 오팔 축하해요. 오팔 맞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아 뭐야? 오팔 어 외국에 정신인 거 아니셨어요? 개인 분자를 좋아하세요. Q11 지금까지 총 포스터가 몇 분이죠? 두 명 네. 네 그럼 한 분 더 L18 오, 축하해요. 네. 다른 포스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 18. 오, 18. 오, 18. 숫자가 1번씩만 자꾸 나오네. 오, 18. 오, 18. 계실까요? 오, 18. 안 계신가요? 오, 18. 안 계시고. H22. H22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은데? H22 안 계신 것 같고요. B23입니다. D23 뭔가 있을 것 같은데 D23 어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이거 무조건 어 저희 어, D23 D23 아 네 계신 거죠? 네 어 오케이 A 드디어 나왔다 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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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결정이야 내가 자 95 어 N5입니다 N5 N5 없는 것 같아요. A 또 A다. A13. 한번 A13.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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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없어요? 아이고 없네. 아이고. 아이고. J14. J14. J. 오, 계실 것 같은데 J가 오늘 제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아우 J. 우리가 앉았었거든. 아, 그러네. 아, 우리가 제이야? 본인들 정도로 너무 높겠네. J5, J5, J5. 아, J가 오, 뭐, 좀 안 맞다. J5? 아, F10. F10? F10. F10. 오, 네. 사인포스터 받아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한 번 이름 나오네. N16입니다. N16. N16 안 계신가요? N16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N16 안 계세요. L20. L20. L? 안 계신가요? L20. L20. 안 계시네요. 많이 안 계시네. H20. H20.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안 가오셨나 봐요. 아니, 똥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있겠다. A11. A11. 아, 진짜 잘했지. 어, 진짜 잘했네. 그리고 K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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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3 안 계시나요? K13 안 계시네요. 네, 저희 지금 10분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오. A11까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신기해서
신기했던 게 그 운영 팬들이 또 라이온인데 극중에 주인공이 또 라이온 아트예요. 그 팬분들이 또 이 영화를 좀 애틋하게 봐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이해 씨 오늘 말씀 많이 하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되게 저도 보면서 기분 좋게 봤고 순지랑 이제 저희는 장난친다고 여기가 라이온 아트에서 저희는 차이머로 서로 대기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라이온 분들 되게 멤버들이 나가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반반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날이 조금 막 비가 왔다가 부었다 했는데 찾아와신 팬분들께 대표로 이정 씨가 또 한마디 아, 네, 이렇게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많이 습한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서툴긴 하지만 좋은 시선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올평어부 활동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제가 뽑혔던 자리에 분들까지 저희 컴퓨터 추가로 진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싸.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료하고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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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데 재밌게 봐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컴퓨터비즈니스는 네, 조만간 또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현빈 감사합니다. 영빈이 형. 처음 보나?